나는 대화에 소질이 없다. 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참조하세요. 일단 우리 대화의 주체가 되고 싶기에 말을 서두르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못한 횟수가 늘수록 우린 난 말솜씨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지금부터는 한번 이야기를 이끄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라. 자신이 말하고 싶은 순간에도 속으로 1, 2, 3을 세어보고 생각하라. 분명 그러면 어느 순간은 대화의 속도에 처진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대화는 누군가의 말로써 이어진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경청하는 사람이 된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으신가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우선 들어보세요. 그 좋아하는 수다의 조건은 말하고 듣는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우린 말하길 더 좋아한다. 그로 인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은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 꼭 말하는 것이 대화의 리더가 아닙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호감과 관심을 이끌 수도 있다. 대화가 안 될 때는 한번 쉬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듣는 습관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는 법이 보여요. 서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면 대화 기술이 늘어갑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들어주다 보면 늘어갑니다. 그리고 대화 실수의 수도 줄어드실 겁니다. 여러분도 말 실수로 인하여 곤란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